보니까 눈물 날라고 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사셨다. 근데 그게 인간 고생이 아니라 응? 언니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당한 것도 있지만은 언니 혼자 홀로 나와의 싸움을 너무 오랜 시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내림 따로 받았었어요. 신내림 받으셨어? 네, 23살 때요. 근데 신혼만 잘못하시고 근데 언니 시원이 막 근데 언니야, 언니도 신감으로 맞긴 맞으나 어? 신감을 플러스 응? 또 다른 존재도 언니가 이씨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왜 기문 열리면 응? 기문, 예. 기문 열렸다 하잖아. 기문이 열려버리면 신도 오시지만 조상도 오시지만 신인 척하는 것들도 오고요. 어? 아닌 것들도 오고 네.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열린지 어떻게 우리 무속인들이 흔히 그냥 표현하기로는 뚜껑 열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뚜껑 열어본지 언니가 한 14, 5년 정도 되고 13년 정도 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언니 나이가 지금 41잖아. 네, 16세. 어쨌든 어린 나이서부터 언니가 신의 감으로는 맞았어. 네. 그쵸? 21살 때 알았거든. 어린 나이부터는 왔지만 언니가 진짜 신의 풍파를 정말 많이 몸으로 겪은 거 있죠. 몸으로 많이 겪고 했던 거는 또 나는 그자라고 그런 거야. 14년, 14, 5년 정도부터 언니가 그때는 이제는 진짜 내 몸으로 쳤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암으로도 막 치고 20살 때, 27살 때 그리고 언니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파킨슨병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육이 굳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면서 예, 제가 그래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어느 예. 순간 또 풀려. 어? 예.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몸이 막 굳어지면서 몸이 꼬여진단 말이야, 이렇게. 예, 제가 그런 나와의 싸움을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다고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예. 증상과 이미 언니가 그게 왜 그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하면 못한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았지만 내게 해결 방책을 찾지를 못했던 것 뿐이고 언니가 또 내 마음의 외로움증 응? 채워지지 않는 정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리워라 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하면 또 그거에 언니가 굉장히 많이 막 마음을 열고 다 퍼주고 하는 성향이신가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도 또 상처받은 게 너무나도 크다 그래. 남자면 남자, 지인이면 지인 다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은 사람밖에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도 못 믿겠대 언니가. 응? 솔직히 미안하지만 귀신도 못 믿겠고 사람도 못 믿겠고 내 옆에 있는 동자도 못 믿겠어. 도대체가 신의 가물이면 진짜 아예 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오게끔 만들던지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밀어본 사람도 아니래. 언니가 정말 많이 빌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언니가 상처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아. 응? 돈 잃고 내 건강 잃고 사람 잃고 아빠, 돌아가신 아빠한테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삼촌이 쥐고 있어서 돈이 안 나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이제 100일 됐나 봐요. 막 그래 삼촌이 쥐고 있어서 돈이 안 나와. 근데 3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라도 모두 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휴 그래 언니가 살아보려고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언니가 지금 뭐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진 않아. 언니 말대로 언니 지금 아무것도 못해. 응? 언니 어떻게 그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해. 그쵸? 내 머리도 말지를 못해요. 내 머리도 말지를 못하고 잠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무슨 그 꿈도 아닌 꿈처럼 그런 거를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꿈을 꺼내는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정신 사나워 죽겠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희고 막 희고 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신감을 맞아.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도 신이지만
신 받기 전에 언니는 그 뭐라고 허즈꽃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해야 될 만큼의 언니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내 안에 신명 계셔. 그렇지만 그 분들보다 비중이 더 커져버린 게 나머지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때 건드려놨으면 똑바로 해결을 보던지 사람 원망하지 말면서 언니가 언니 스스로 개척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또 언니가 그러지도 못한 성향이야. 네. 누가 끌어줘야 돼. 맞지? 네. 언니 성격만 지뢰 같은 면만 있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내 주변에 뒷받침 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언니 혼자 홀로서기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두려움증에 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뚜껑만 열어놨다 그래. 열기만 열어놓으면 뭐해. 앞도 막 깜깜하고 막 요즘 막 노안인지 뭔지 막 그것도 막 와가지고 막 눈이 막 안 개어 보이는 것처럼 막 눈이 막 희뿌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가리는 거고 이제 네. 언니 정신도 가리고 아마 언니 말 같은 거 있죠. 말도 어느 순간 또 어눌하게 할 때도 있을 거야. 말이 이게 헛나온다고 해야 되죠. 정상으로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말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말이 안 나오고 네. 자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나이만 젊었지 노인네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가도 또 순간에 아기처럼 갑자기 돌변하고 이제는 언니 신가물이에요. 언니 신내림 받아야 되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언니 빈이야 반. 알지 언니도?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려면 언니 말대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나 아까 그거 듣는데 솔직히 속상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삼촌이 돈을 주고 돈을 지고 안 줘요. 네. 그 말이 맞나요 근데? 그거? 삼촌이 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아빠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언니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에 물론 나도 살아야겠지만 그 돈을 먼저 돈 먼저 생각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다고. 돈 나올 구멍이었는데 유산 남겨준 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슬픈 현실인 거지.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슬픔에 잠겨서 내가 허우적대도 모자랄 판에 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타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언니도 오죽이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은데 무당인지라 언니 그 말 딱 듣는데 화가 난다. 응? 네가 내가 간 지 얼마 됐다고 유산 타령하고 있고 돈 타령하고 있냐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니까 화가 나 갑자기. 언니 사정 알겠지만 너무 그런 마음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내 정신 남주고 남의 정신으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한테도 언니가 근심이었나 봐. 맞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왕래를 많이 안 하셨어? 예. 지금 근심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응? 그리고 언니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 물론 중간에 무속인이 무슨 일을 했건 어떻게 했건 언니가 마음속에 그분들의 원망이 없진 않아. 그치? 네. 응. 내가 뭔가를 진짜 할 수 있었을 때 나를 갖다가 좀 똑바로 잡아줬더라면 나를 갖다 돈으로 안 받더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언니도 너무 흥청흥청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줬던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처음엔 언니가 그런 기운들을 즐겼어. 맞지? 대답을 하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네, 맞아요. 신기하니까
어? 신과물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네.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신기한 그 기분에 언니가 즐겼어. 그리고 언니가 거만함도 있었다. 처음에는. 내림을 받았을 적에. 네. 다 세상 다 내가 어?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내 자만심에 조금은 실수하는 바람에 언니가 거기서도 사람과의 티격이 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어? 아무리 신어머니께서 중간 역할을 잘 못해줬더라도 언니만이라도 그걸 갖다가 끝까지 끌어안고 거기서 쇼부를 봤어야지 그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나를 갖다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더 어? 지치고 마음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걸 또 한번 언니가 신의 벌전을 또 해놨잖아. 그쵸. 다 헤집어놓은 건데. 그치. 근데 그거는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언니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네. 누가 제가 와서 헤집어놓은 건데. 누가 와서 언니 법당 망가뜨리지 않았대. 네. 언니가 순간에 언니 인간의 화로다가 다 집어엎었어. 네. 그거는 다른 신어머니 뭐 나를 거쳐간 무당들 욕하지 마세요. 내 신 못 지킨 건 언니야. 그러니까 신명에서도 뜨고 뚜껑은 열어놨으니 신이 아닌 조상들과 허주 잡신들이 언니를 갖다 가만히 돕겠어? 근데 그것 또한 처음에 언니가 또 즐겼다? 그게 원인이야. 응? 그러고 나니 그 기운이 언니가 뭐 성수님을 모셔 아니면 뭐를 해 그거를 받쳐줄 사람이 없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귀신 노름이 언니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 나 언니가 아까 여기 딱 오는데 눈빛 보고 깜짝 놀랐어. 신도 신인데 뭐가 저렇게 뿌옇게 그득 찼을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요 언니가 아무리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문이 터져서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치? 그 어려운 뜻을 거의 다 저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라져분들은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그 말뜻을. 저는 말 언니가 많이 겪었잖아. 예, 그걸 많이 겪었고 느꼈고 이제 좀 다른 법정 다니면서 말문이 좀 많이 트인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말문에 그 말문도 언니 네. 진짜 내 신명에서 하시는지 어? 아니면 신인 척 하시는 분들에서 말해서 나오는 건지 그것 또한 판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들이 이상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말들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어도 막 그런 거 막 사자성어처럼 막 예, 이렇게 예, 예. 나와서 언니가 찾아보면은 막 해석이 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문이 막 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니가 뭐 내가 말 안 해도 언니 진작에 알았어. 어? 네. 뭐 언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몸으로 치는지 아픈지 신의 벌전도 있고 어? 신의 가림도 다시 받으셔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 돈을 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버지 재산으로 유산으로 빨리 내가 이걸 해치워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난 너무 슬프다고. 그래요? 화가 나시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 아버지 애도기 기간인데 괜히 자식 내가 진짜 화도 나고 너무 슬프다고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네. 그러니 이거는 언니가 좀 중간에 차츰차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아는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마음 안다고 똥줄 타고 네. 해결 방법 뭘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는데 내가 진짜 현실 속에 딱 빠지고 들어보면 언니가 지금 애도기, 언니 말대로 그래 애도기가 아니야. 네. 근데 그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응? 근데 그거는 언니가 아버지가 자꾸 실려갖고 돈 있다 하니까 어우 막 중간에서 막 나는 막 독해버리고 싶어 막 도망가고 싶어 근데 막. 언니가 5, 6월 진짜 그 돈 못 찾으면 막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막. 5, 6월 달 정도 있잖아? 네. 5, 6월 정도
달 정도 지나시면 네. 그게 좀 윤곽이 드러날 일이 있어. 윤곽이라. 아,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근데 그게 큰 돈 같지도 않아. 예,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뭐 통장이든 어디든 네. 조그만하게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냥 그런 돈이지. 그건 내가 벌써 찾았어요. 그게 큰 돈도 아니야. 그건 벌써 찾았어? 네. 그 20몇만 원 있던 거 내가 그래요. 찾았어요. 별로 큰, 나한테는 느껴지기에 큰 돈 아니었어. 근데 큰 돈은 하나 있었어요. 정세금 뺀 거.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언니가 좀 쫓아가다 보면 5월 달 되면 윤곽이 드러날 일이 있다고. 근데 그 돈이 벌써 나한테는 남아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 돈을 언니가 찾아온다는 소리는 조금 들리진 않거든? 제가 법정 상황까지 해야 된다면서까지도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법정 싸움에 갈 만큼의 큰 유산은 재산은 아니야. 예, 맞아요. 언니가 아마 변호사비라든가 소송비에 더 많이 쓸 거야. 아마 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3천만 원이면은 1,500밖에 내가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언니가 드려야 될 돈들이 더 많다고. 예, 맞죠.